네, 안녕하세요. 엠스톤의 정승호 이사입니다. 네, 여기는 삼척에 있는 코하루 아파트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정문에 입차되는 차량들의 차고 추출을 일으키게끔 이렇게 했어요. 자, 입차되는 차량에 이제 추출을 해서 이 차량이 정문부터 이제 어떤 동선 라인을 타고 들어올 겁니다. 그럼 이 차량이 어디까지 저걸 했는지 보일 것이고요. 옥상 카메라는 지금 보면 대략 한 10개, 10군데 정도 이렇게 칼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. 이게 칼라의 최적의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.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세팅한 영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자, 전에 거 영상 잠깐 보여드리면 야간 영상. 자, 이랬던 영상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이죠. 예, 지금 밖에는 굉장히 깜깜합니다. 지금 시간을 보시면 예, 17시 13분인데요. 굉장히 어둡습니다, 밖으로. 자,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죠. 요렇게. 이것도 마찬가지로, 요런 식으로 나오게 해놨고. 뭐, 이런 거는 뭐, 조광이 좋아서, 뭐, 이렇게, 예, 포커싱만 잘 맞춰두면, 요런 데는 뭐, 이제 뭐, 별거 없죠. 이것도 한번 야간 거 한번 볼까요? 예, 저희가 세팅하기 전에는 요런 상태가 돼 있었죠. 세팅 후에 검색 영상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. 요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,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확대 디지털 줌으로, 요렇게. 땡겨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, 네,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오늘 온 거는 야간 영상 뿌옇게 나오는 옥상에서 나오는 그 부분만 잡기 위해서 왔는데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